아니, 언제부터야? 어? 언제부터인데? 언제부터냐면 엄마. 얼마 안 됐습니다. 다희 씨 편입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. 먼저 좋아한 건 접니다. 고백도 제가 먼저 했고요. 다희 씨는 안 된다고, 우리 관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매달렸습니다. 제가. 근데 아버지, 엄마,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재석 씨가 너무 좋아서,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. 솔직히 나 편입 합격한 것도 다 이 사람 덕이에요. 도서관에서 수학 공부도 봐주고, 시험날 학교도 데려다 주고. 자신 없어 하는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. 아, 그리고 차영은 그 계좌씨. 아니,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막 찝쩍거릴 때 막 한 대 패준 것도 이 사람이에요. 뭐야? 어? 물론 두 분 지금 당황스러우신 거 압니다. 제가 너무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하실 텐데, 이렇게 안 하면 용기를 못 낼 것 같아서 갈비 몇 대 부러질 각오하고 쳐들어왔습니다.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, 어머님, 아버님. 아니, 이게 허락이나 마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아니, 그쪽 집안이랑 우리 관계도 그렇고, 이 학교 편입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에요. 아니, 근데 결혼을 이제 무슨 결혼을 해요? 예, 그것도 제가 압니다. 제가 외주하겠습니다. 다희 씨 꿈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매니저가 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어머님. 아, 그 어머니 소리 좀 빼고, 누가 그쪽 어머님이야, 어머님은. 그럼 장모님이라고 제가. 죄송합니다.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요. 뭐 오늘 당장 그냥 허락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우리도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. 아,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? 이게 지금 가닥이냐 하냐고 지금 당신. 아이씨, 좀